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임은동에 위치한 임은 코롱하늘채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면적은 공급 33평형의 물건으로 현재 중개 매물이나 실거래가 시세 대비 저렴한 2차 채점에 가까이 1억 6,900만원을 보이는 물건입니다.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데요. 이번 물건이 105동으로 바로 앞쪽으로는 단지에서 초등학교로 등하교가 가능한 배치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알아보시죠. 입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임은 코롱하늘채 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인근으로는 구미 1공단 그리고 3공단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미 IC까지는 차량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좌측편으로는 상모 사곡지구가 있어서 작은 소매점들은 앞쪽 단지 상가나 앞쪽 임은동 골목 상권을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대형 상권을 이용하려면 상모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모 쪽이 상권이 가장 인근에서는 크기 때문에 임은동도 상모, 그리고 오태 쪽도 상모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공단과 3공단이 근접한 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퇴근이 조금 유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임은 코롱 하늘채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구미 왕산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이 105동인 점을 감안하면 바깥으로 도로 쪽으로 나가지 않고 단지 안쪽에서 초등학교 등하교가 가능한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금호중학교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학군으로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번호 202 타경 1926 소재지 경북 구미시 임은동 임은 코롱 하늘채 105동 90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13.09평, 건물 면적은 25.67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4,200, 최저가는 현재 70%, 1억 6,940만원입니다. 2차 매각기일은 23년 3월 15일로 최저 매각가 1억 6,940만원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17층 중에 9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2009년 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나와있지 않고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중개 매물 시세와 실거래가 시세 살펴보시죠. 먼저 실거래가 시세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111제곱이고 여기 현재 가장 낮은 금액이 2억 4,500만원으로 중개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중개매물로 현재 등록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33평형이 가장 작은 그런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한번 보시면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아니고 동일 면적 내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장실 안방이죠. 안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내부 평면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실 3개고 화장실이 2개로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전면 3베이고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동향의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거래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33평형입니다. 33평형이고 최근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가 22년 10월달 매매 2억 3,5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력이 있고, 그 전으로는 2억 6,200이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평형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도 가장 적은 면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34평형, 35평형이
주 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7세대 단지 안에서는 47세대만 있는 그런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에서는 가장 적은 평형입니다. 그래서 구미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기 전인 20년 4월 5월 달 이때 거래가가 1억 9200, 1억 8800, 최저는 1억 7950까지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1년도에는 2억을 넘어섰고 2억 초중반에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정가가 2억 4200이면 크게 감정 시점 당시 대비해서는 높게 잡힌 감정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최저가 현재 1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최저 매각가가 현재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개 매물로 거래가 된다 해도 아직까지는 2억 이상의 거래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 1억 6,940만원이면 중개 매물 시세보다는 한 6,7천가량 저렴하게 나와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단지 안을 내부를 들어가 보니 상당히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초등학교 등하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내에서 바로 초등학교로 등교 및 하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 초등 자녀를 키우신 분들께는 이만한 입지는 구미에서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옥계 현진의 법이리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이동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현장을 막상 가보니 초등학교는 바로 단지 내에서 등하교가 가능하다. 금액적으로 메리트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번 2차에서는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임원코롱 하늘채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